결혼한 거 아니에요? 두 분이 어떻게 근데 처음에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? 친구가 나를 보더니 동갑인데 네. 나 좋은 사람 사이감 이렇게 신랑감 있는데 나는 있어. 그래도 명동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옛날에 다 다방이었어. 다방에서 아빠가 딱 입장했을 때 엄마 어땠는데? 그냥 뭐 키 크고 키 작은 사람 별로 안 좋아했거든. 아니 뭐 누가 내놔도 김기찬 번트턴이 아~ 어? 못된 유물을 보이지는 않아. 와 멋있다 어머니. 와. 그래요 완전 그냥 내가 정오지 못하는데 또 코가치가 쉬웠으니까 그렇게 될 거지. 아주 뭐 머리 또 요란하고 그럼 몸매도 아주 날씬해가지고. 뭐 어머니 날씬하셨어요? 와 얼마나 날씬해. 내가 우리 엄마 닮아서 롱다리야. 어디 나가면 싫다 소리는 안 했어. 내 풍수처럼 내 자랑. 그러셨구나. 진짜 두 분 다 미나 미녀셨어요. 오, 지금 봐도 헐칠하고 키도 크고 뭐 좋은지 뭐 한 번 만나면 명동 다방에서 어, 며칠 날 봤나? 엄마는 싫었는데? 나는 그렇게 결점을 잘 못 쳤지. 어떻게 기억이 난다? 아이고 오늘 보신 거예요? 사람들 나 좋아하고서는 무슨 무슨 애를 그새 덜커덕 생겨. 어떡해. 이게 무슨 뭐고? 아 그럼 결혼하기 전에 애기 네. 애가 그러는 거야? 부뚜막에 얌전한 놈 부뚜막 맞춰 올라가는 거야. 그렇게 해도 음식 맞아요 매일. 깃발을 뺀다니까. 누가 그랬어? 매일매일 밤마다 그러셨어요 언니? 힘들게? 저 뭐 사이가 저래? 뭐? 뭐 사이가 저래? 어디 도망갈까 봐 결혼하기 전에 속도에 반했다니까. 드레스 속에 그 꽁꽁 싸매고 같이 입자. 그 그냥 복권이를 그냥 싸들고 갔지. 그래도 오늘 어머니, 40주년이라고 저... 그냥 이렇게 다니면 기분 안 날까 봐 내가 뭐 좀 준비했는데. 뭐야? 이거 이건 뭐야? 짜잔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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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~ 40년째 손절라 품절요. 40년째. 어머니 아버님 좋으시겠다. 어머니. 나는 이 사진 40주년 하고서 찍으라고? 인싸요. 젊은 애들 다 기분 내지 않은 거야. 아이고 두 분이 이렇게 해보시니까 아주 그냥 젊은 부분에 신혼 부분. 이게 뭐 너무 예쁘다. 젊은 애들도 아니고 너무 쑥스러워. 커플룩으로 입고. 이렇게 이거 붙어서. 아이고 수출하게 친한 체 하는 거 봐. 말씀하시면서 머리 잡으시는데? 몸은 기억하는 거야. 붙어야 하트가 되니까.